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이 새벽에 또 일찍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무더운 여름에 하나님께도 열심히 섬기고 또 중국에 또 비도 많이 오고 지금 그쪽에 태풍이 올라가서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를 더 깨워주셨고 또 무더운 여름 또 비도 많이 오는 이 여름을 잘 견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보호하고 지켜주심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를 받았고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 축복된 것 오늘 마음껏 우리에게 나눠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을 할때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할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들어와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들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또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할까요? 믿음으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에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아멘.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아멘.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더럽던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아멘.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와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히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아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에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붙들고 있는가 맨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남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와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좀 시원해지셨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해 해주십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이제 말씀 좀 듣기 전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영이 맑아져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보고 계시의 영을 달라고 그랬어요. 계시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영을 나에게 하나님 부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 왔사오니 우리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우리는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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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우리 저랑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그리고 달성이라 그랬나요? 한국말 달성 제목이 자꾸 헷갈려요. 자 앞에 있던 거 살짝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경 구절을 우리가 좀 보고 목적에 대해서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목적은 그렇게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계획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계획이 여러분이 딱 이 마음에 새겨져 있으면 목적은 쉽게 이해를 합니다. 자 먼저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기본 우리 이 주제가 되는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라고 써 있죠.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거를 이제 다른 번역 쉽게 번역한 또 성경이 있습니다. 새 번역이라고 하는 거. 자 거기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제일 처음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슬라이드 7번이에요. 제일 처음에 뭘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신다. 거기 성경 말씀 있죠? 자, 그 9번에 가서 슬라이드 보면 평안을 주신다는 말이 굉장히 깊은 뜻이 있어요. 여기 나온 것보다도 더 많은 뜻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을 제가 한 네 가지 여기다 적어놨어요. 자, 평안하다, 샬롬 그러잖아요. 샬롬, 평안을 준다는 거에 대표적으로 번성하게 한다, 잘되게 한다, 성공하게 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샬롬 평강이라는 것은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이에요. 인간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반드시 위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평안이라는 거의 뜻은 모든 것에 다 있는 거예요. 없는 것이 없어. 그래서 빠짐없이 다 차여져 있어서, 네? 이게 뭐게 모든 것이 안정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얘기하신 평안인데, 모든 것에 우리 이제 야고보에서 나왔지만 구비하여서 갖추어져서 부족함이 없도다 그 말씀 있죠. 그게 평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 마음이 그래서 부족함이 뭔가 있어야지 아쉽는데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예, 부족함이 없어요. 모든 면에 마음도 기쁘고 또 행복하고 뭐 가정이나 재정이나 그렇죠? 인간관계, 나 일하는 거 부족함이 없어요. 아쉬운 게 없어. 예? 만족한다 그 말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뭐라고요? 그 평안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잘되게 한다 그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지금 같이 보는 말씀이 슬라이드 11번에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거는 요한 사도가 한 말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선포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포 뜻이 선포됐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우리들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영혼이 잘된 같이 일단 영혼 육의 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너희가 범사에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재정적으로도 어렵지 않고 강건하게 된다, 건강하게 된다. 내가 그래서 거기 슬라이드에 나왔네요. 영혼,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생활이 잘 되면 범사, 재정적인 것과 가정의 일과 모든 인간사의 모든 일이 형통하고 그 다음에 강건, 건강해진다. 그렇죠?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병나면 그만이죠. 예?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고 사는 사람들은요, 돈 있다고 그게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돈 가지고 스트레스 없애보려고 병도 어떻게 고쳐보려고 하지만 결국은 안 돼요. 예.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재정도 넘치고 인간관계도 범사가 잘 돼야지 몸도 건강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그랬죠. 예, 성경만 쭉쭉 보고 넘어갈게요. 11번에 재앙이 아니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라고요? 그 대신에 우리에게 21번에 가서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를 주기 원하고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원해요. 우리는 그래서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늘 주신대요. 늘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희망을 잃는 순간 하나님을 우리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살 수 있나요? 못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늘 소망이 있고 늘 희망이 있고 정말 앞이 깜깜한 것 같은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잘 될 거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 믿음 막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미래 장래 일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은. 아멘.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23번에 가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참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 좋은 계획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벌주고 때리고 못살게 굴고 그거는 마귀 가는 일이에요. 예? 사람을 죽이고 그렇죠? 훔치고 도둑질하고 망하게 하는, 멸망하게 하는 것은 마귀의 일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풍성하게 주신다니까요. 조금 주는 게 아니에요. 넉넉하게, 차고도 넘치게, 차고도 넘치게 오병이어의 기적같이 다 배부르게 먹고도 12 바구니 광주에 가득
남아서 여부를 챙길 수 있을 정도로 풍성하게 주신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우리의 계획이 같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은 일반적으로 다르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수준이 너무 높아서, 우리는 땅의 수준이라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찾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수준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 성경 구절 우리 이사야서 한번 찾아주시겠어요? 네, 이사야서 55장 슬라이드 27번에 있네요. 자, 5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읽을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뭘 인정하고 살아야 되냐? 하나님이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이 저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 하나님의 길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항상 맞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맞습니다. 아멘. 항상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번영하고 번성하고 잘되고 이런 축복이 우리께 되는데, 하나님 계획이 여기 있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의 계획을 따라 살면 도저히 하나님의 이 축복의 계획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예비를 하셨지만 내가 누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 내가 기도하는데도 왜 이렇게 하나님 축복 안 해줘요? 그럴 때는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 하는데 여러분이 생각이,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건가? 아니면 내 뜻대로고 하나님이 와서 좀 도와줘요 이러는 건가? 그렇죠? 그거는 순서가 잘못되면은 도저히 축복이 나한테 오려고 해도 오질 않아. 왜? 하나님의 좋은 축복의 계획에 들어가면 다 있는데, 아니 엉뚱한 데로 가고 엉뚱한 방법을 하는 게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우리가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된다 그랬거든요. 네, 여기 이제 아까 우리 29장에서 11절 읽었는데 12절과 13절을 마저 보면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 근데 잘 보이게 이렇게 딱 계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찾으러 가야 돼. 어,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하고 부르면 하나님이 눈에 딱 뒤에 계셔. 그럼 우리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돼. 그런 사람 하나님 만나주신다니까요. 그렇죠. 뭐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복을 주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사모하고 하나님 찾고 찾는 사람, 전심으로. 예? 한쪽 다리는 세상에 걸치고 한쪽 다리는 게 하나님 갖고, 하나님 찾았다가 내 마음대로 세상 방법 했다가 사람한테 의지했다가 하나님한테 의지,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을 때 그때 하나님 만나주신다니까요. 그러면은 예비하신 좋은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거기에 모든 것이 있다. 아멘. 자, 그래서 중요한 것, 이제는 하나님을 대한 이제 계획은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목적이 있으세요? 또는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으세요? 나를,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했다 그러면 막연한 것 같은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를, 예? 나를 창조한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살펴볼게요. 자, 하나님은요,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도 있고, 하나님은 근데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인 동시에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 동전의 양면같이. 하나님은 은혜 받을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는 회개하는 자에게는 사랑으로 은혜를 주시지만 죄사함 받기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고 예수님이 우리를 딱
붙잡고 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우리는 뭘 받는다? 사랑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자, 그래서 사랑의 속성은 뭐냐 그러면, 사랑은 기본적으로 좋은 것을 나눈 거예요. 좋은 것을 나눠줘요. 예? 나쁜 것을 나눠준다? 막 전염병 퍼뜨리고 그냥 막, 이거는 사랑이 아니죠. 미움과 질투와 막 정신병 같은 사람들, 예, 사회에 나가가지고 막 그냥 이상한 짓 하고 사람 죽이는 사람들,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렇죠? 좋은 것을 준다니까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선하시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좋은 것을 나눠요. 사랑의 속성은 나누는 것이에요. 자,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의 이웃도 사랑하는 마음이 그때야 진짜로 생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인간의 사랑은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 진짜 사랑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세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세요. 왜 창조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전지 전능하시다 그랬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시작과 이제 나중. 예.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천지창조, 인간창조를 마음속에서 벌써 하셨을 때 동시에 결과를, 진행과정 결과 동시에 다 보셨어요. 알아버렸어요. 여러분과 저를 짓기로 하셨을 때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어떻게 살아갈지 다 보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딱 창조했을 때 보니까 벌써 하나님은 시작하자마자 그 일의 끝에 가 계시니까 결과를 봤어요. 어떤 결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예, 그 다음에 막 믿음의 자손과 불순종하는 자손이 생기고 그냥 난리가 나는 거 보긴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죠. 그런데 그럼 아니, 아예 인간을 만들지 말지, 천사들하고 사시면 됐지, 왜 인간을 만들어서 구체에 그냥 그렇게, 예, 하나님 속썩이게 하고 이렇게 그냥 피곤한 세상을 만드셨어요?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좋은 것을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나누기 원하셨어요. 누구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과 딱 일치가 되는데, 어떤 거냐면 거기 그런 말 있죠. 여인이, 여자가 아이를 이제 갖다 해산할 때는 엄청나게 고통이 크다는 거예요. 그렇죠? 해산의 고통이 큰데, 그렇지만 아이를 낳으면 그 기쁨으로 인해서, 아이를 낳은 아이를 보고서 그 기쁨으로 인해서 해산의 고통을 잊어버린다. 그렇죠? 그게 뭐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면 굉장히 골치 아플 걸 아셨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그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고 그 좋은 것을 같이 나누는 것이 그 기쁨이 더 크셨기 때문에 굳이 인간들이 그렇게 속썩여도 구하고자 예수님을 보내기로 하신 거예요. 살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자녀 키울 때 막 힘들고 속썩이고 이렇지만 그래도 그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더 크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아담과 하와를 사랑 가운데,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좋은 것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 맛있는 거 있으면 다 나눠 먹기 원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가족들하고는. 그렇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이 모든 아름다움, 이것을 나누기 원하셨어요. 누구? 하고? 여러분과 저하고. 그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네? 자, 그 다음 창세기 한 1장 한번 볼게요. 자, 1장 26절. 중요한 거니까 그건 읽고 가죠.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 다음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처음에 이렇게 모든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주시고 뭐했어요? 아담과 하에게 주셨잖아요. 예? 이거를 지배하고 다스려라. 즐겨라. 관리해라. 누려라. 이렇게 해주셨다니까요. 좋은 것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지어주셨습니다. 제일 처음에 했을 때는. 자,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가면 슬라이드 45분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무슨 북한에서 얘기하는 기쁨조 이런 개념이 아니죠. 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기쁨 속에서 행복하게 나누는 이것 때문에 인간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하나님을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찬송하게 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슨 기계같이 요새 AI도 나오고 이러지만 로봇같이 만든 게 아니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감사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사랑 가운데 나를 지으셨고 나와 좋은 것을 나누기 위해서 나에게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그걸 같이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그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또 개념으로 보면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만들어주셨죠. 다시 태어났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 인간이 그냥 고쳐진 정도가 아니라 없었던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어요. 근데 다시 태어난 이유가 뭐냐? 왜 우리를 만들어 주셨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왜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만들어 주셨냐? 여기에 답이 있잖아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신 것은 선한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만들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제일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뜻으로 만드는데도 죄를 짓고 타락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왜 구원받았느냐?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옛날부터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시기 원하는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뭘까요? 그거. 영혼을 구원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선한 일은 지금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한 일은 지옥불에 끌려 들어가는 영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눠주는 것이에요. 아멘. 그 일을 행하게 하려고 그 일을 하게 하려고 우리를 예수 안에서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주신 목적이다. 아멘. 자,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제가 한꺼번에 딱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49번에 보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 하나님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눈다. 같이 소리를 읽어보세요. 두 번째, 이 세상에서
번성하고 잘 되는 것. 그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기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번성하고 잘 돼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노래만 하라는 게 아니라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기 북쪽에서는 누구에게 영광을 그쪽에 돌리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님의 예비하신 선한 일을 하는 것.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도하고 또 우리 같은 믿음의 식구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도와주고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하는 이 모든 선한 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목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은 영혼과 구원, 이 구원과 연결된 것이에요. 우리가 헌금을 하든 우리가 뭐 누구를 만나러 가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이게 힘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하나님이 인정하는데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일을 하는 게 뭐냐? 그 다른 말은 몇 가지로 바꿔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방법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옳은 방법이 뭘까요? 자, 헌금하고 내가 구제하고 싶어요. 그러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 돈을 갖다 은행이나 어디 가서 남의 집 훔쳐와요. 이거 옳은 방법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알아? 옳은 방법을 하라고요. 옳은 방법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받아주세요. 옳은 방법이란 건 뭐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고요. 불법을 피하세요. 예?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에게 도움이 되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이겁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반문. 아니 근데 목사님, 우리는 북에서 넘어올 때 그거 다 넘어온 거 불법인데 그거 어떡합니까? 제가 대답을 해드릴게요. 그 나라에서 인권을 그렇게 무시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거 자체가 잘못됐어.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강을 건너게 하고 중국 땅에 오게 하고 한국 땅에 오게 하는 거, 이건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아시겠죠? 예. 나라 자체가 잘못된 악한 길을 걷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여러분 불러내신 거예요. 이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그 이외에 하나님의 방법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네, 야고보서 1장 5절 성경 구절 몇 개만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이 여기서 뭐라 그럼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뭐 물어보면 야 그것도 몰라? 이런다고요. 예? 예. 북쪽 말로 머저리 같으니라고. 그것도 모르고 그냥. 어? 한국에서 어우 멍청해 정말. 바보 멍청이라 그러거든요. 하여튼 뭐 이게 좀 부족해. 이러는데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저 이거 모르겠어요. 저 가르쳐주세요. 이런 머저리 멍청아 라고 말 그렇게 말 욕을 안 하시고 꾸짖지 않고 몰라? 어 그래 내가 가르쳐줄게. 그러신다고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날 좀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지금 요새 신학 공부한다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 있죠? 아, 나 골이 나쁨다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공부 좀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아이고 이런 머저리야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그래 내가 도와줄게 힘내라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그렇게 기도하세요.
나는 머리가 골이 나쁩니다 이러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말씀 또 성경 구절 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악한 일에 거기 끼어들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예? 그런 방법 취하지도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정말. 예, 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잖아요. 여기 거기 괜히 그 근처에 기웃기웃하다가 여러분이 화를 당해요. 그 근처에 가면 안 됩니다. 우린 거기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맞아요. 이게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이 이거라니까요. 우리도 영광 돌리지만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진짜 저 사람 보면 예수님 믿어야 될 것 같아,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은 다 됐습니다. 우리 내용 정리하면서 아까 봤던 것으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주셨어요. 자, 이 세상에서 번성하고 잘 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인생이 고생하는 것 하나님 뜻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은혜가 넘쳐서 행복하고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선한 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건 영혼을 구하는 일, 영혼을 살리고 위로하고 힘주고 도와주는 일, 그렇죠? 이거예요. 이거를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리고 중요한 것 그 다음에,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룰 때 어떻게 알아? 옳은 방법으로 그 목적을 이루라. 어떻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불법을 피하세요. 정직하게 하세요. 그리고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세요. 남의 거 뺏어서 등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를 보고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라고 영광 돌리게.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모든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영광이 되게 하라 이겁니다. 이런 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사는 목적이에요. 아멘. 아시겠습니까? 네, 제가 항상 얘기하죠. 아니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좋은데 굳이 왜 우리가 이 땅에 남아서 삽니까? 왜 고생하고 살까요? 아 이런 목적이 있다니까요.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일, 영혼 구원하는 일,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내야 할 사명이 있어요. 아멘. 그거 다 하면 이제 우리 천국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 열심히 하다 보면 주님이 우리 또 데리러 오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오늘은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까지 봤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할 때도 이것도 연결해가지고 계속하고 목적과 그거를 또 달성하는 것, 그 방법까지 다시 한번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은 거, 좋은 계획, 좋은 목적,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뭐냐? 에? 뭐라고요? 한 가지 딱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일, 좋은 일, 영혼 구원하는 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기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예배 힘쓰시고 영혼 구원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말씀을 또 들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오늘 부어주세요. 내 힘으로 이렇게 살 수 없으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족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북에 두고 온 가족들, 또 부모님, 부모, 형제, 친지들 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이 사업에, 그리고 다니는 직장에 하나님 도와주시고 복에 복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러니 날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 이 시간에 반드시 하나님 만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우리 주여 일청하고 한번 하나님 앞으로 간절히 한번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습니다. 그 좋으신 계획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고 그걸 누리게 하시길 원하고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 선한 일은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영혼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고 구제하고 힘을 주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만들어주신 그 목적에 따라서 아름답게 이 모든 일을 감당하고 이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나가서 상급받는 우리 모두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 야라바비 야라만 야라바 수 야라바 야라바 카이 야라바 야라바 아바 야라바비 야라바 야라바 카이 야라 야라바 카이 야라바 이 야라 야라바 니 야라바 야라바 샴바라바 기야 야라바 바란다라라 카이 야라라 심바라 아바라바라바라 샤바 야라바바 캄바라바라바 야라바 에비 야라바바란다레야 카이 야라 야라바 샴바라바라 아바라바라바라바 아바 캄바라바라바라시 에이 야라바 바란다라라 카이 야라바 바란다라바 샤이 야라바 카이 야라바 바란다리 야라바 카이 야라바 야라바 카이 야라바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기 역사하소서. 우리의 성도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게 하소서. 아버지의 가정이 편안해지게 하소서. 직장이 안정되게 하여 주소서. 하는 일이 잘되게 하소서. 사업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복음과 하나님의 권능을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그 아버지 우리가 창조받은 가창조받은 목적에 맞게끔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또 아직 이제 정치적으로 전당대회도 뭐 하고 있고 지금 또 이제 프랑스 블랑서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 하고 있죠. 새벽에도 보니까는 또 여자 양궁팀이 10연패 이 활 쏘는 거 40년을 금메달을 땄어요. 대단하죠. 예. 그리고 중국이 은메달 땄어요. 중국이. 자,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우리 북한 선수들도 거기 와 있던데 경기하는 걸 저는 아직은 이제 못 봤습니다. 조금 조금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 또 북한 선수들 거기까지 왔는데 거기서 이러더라고요. 기자가 보니까 북한 선수들이 그 체조하는 선수들이 와가지고는 다른 나라 기자들이 가서 말 걸고 그러면 아 인사하는데 우리 남한 사람 기자 가서 무슨 선수 안녕하세요 그러면 안 쳐다봐요. 무시해. 완전히 무시. 물론 지령을 받고 왔으니까 그러겠죠. 남한 사람들하고 말도 하지 말라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말 걸면 다 인사하는데 다리 이렇게 좀 다친 좀 불편한 친구 있어가지고 다리 괜찮아요? 발 괜찮아요? 근데도 딴 데 보고 있어. 일부러 대답 안 하려고. 좀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도합니다. 지금 남북한의 문제 그리고 지금 올림픽에 전 세계에서 모여 있으니까 거기서 사건 사고 없게 해주시고 가끔 테러리스트들이 막 협박하거든요. 그거 없게 하시고 우리 남한 선수들 북한 선수들 다 거기 있는데 다 잘할 수 있도록 또 중국에 계시는 분들 중국 선수들 또 응원도 하셔야 되겠죠. 어쨌든 사건 사고 없이 다 잘 선수들 잘 올림픽 마무리할 수 있도록 또 이왕이면 우리 대한민국도 북한도 메달 좀 따면 더 좋죠. 네, 중국은 어차피 많이 잘 따니까.
자, 그렇게 기도하고 남북 간의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뭐 스포츠를 올림픽이라든 뭐라든 남북이 자꾸 만나는 일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 문이 열려서 우리 자유롭게 우리가 왕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통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지금 여러분 계시는 중국 그리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제 협상이 오고 가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또 거기서 막 폭탄 터뜨리고 이랬던데, 자, 이스라엘 그 중동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지금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굉장히 아주 거기 아주 치열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세계 정세가 또 한 번 달라져요. 중국도 러시아도 한국도 북한도 다 달라져요. 그러니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일본 또 대만, 우리 항상 기도하는 우리 글로리언티 신학교가 세워져 있는 네팔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이런 등등 나라들 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거기에 중국 사람들도 많고, 중국 사람들이 또 중국에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많이 듣고 또 나가기도 하고 그래요. 중국하고 아주 가까운 나라들이에요. 그 파키스탄, 네팔 막 이런 데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쨌든 복음을 이렇게 저렇게 계속,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이 막 뻗어나가잖아요.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는 와중에 하나님 우리 남북도 통일되게 해주시고 전 세계를 지켜주시옵소서. 올림픽 게임 무사히 잘 끝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 선수, 우리 북한 선수들도 좋은 성적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하고 나라와 민족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북 간의 문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빨리 문이 열려서 우리가 왕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리고 지금 아버지 하나님 남북 간의 프랑스 파리의 올림픽에 가서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거기서 함부로 얘기도 할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지만, 하나님 우리 북한 선수들 거기에 와서 보호받게 하시고 아버지 저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자유를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북한 정권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 중세 있는 동안 사건 사고 없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도 좋은 성적 거두게 하시고, 또 북한도 이왕 우리 어린 선수들 거기까지 왔는데 또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중국도 그곳에 참석했는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있는 그 중국 땅도 안정이 되어야 되겠어. 우리 하나님 그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문제, 중동 이스라엘과 아버지 중동에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특별히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제 곧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 미국 대통령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과 한국과 이 모든 문제가 또 달라질 수 있사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글로리 유나이팅 신학교가 세워진 네팔과 또 신학교를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부탁하고 있는 인도와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또 아프리카 지역까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일본도 대만도 하나님 다 신학교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북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통일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마음껏 증거되는 자유통일, 평화통일, 복음통일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정직한 영 있게 하여 주셔서 성령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통일 한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로 드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로 드림 사단 법인 또 단체 교회 우리 중국 공동체 미국 또 하나로 드림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글로리 어노인팅 같이 묶어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곳에 함께 있는 대표님들 목사님들 계시고 같이 일하는 일꾼들도 있고 후원하는 많은 교회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 후원자님들께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 하늘로 드림이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공부한 것처럼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그런 우리 하늘로 드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그런 영혼을 구하는 하늘로 드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청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이끌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공부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단체를 하나님이 활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사용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곳에 속해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방법, 옳은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대표 목사님들과 같이 구성원을 팀원을 이루고 있는 모든 스태프들과 이사님들 함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또 같이 동역하고 있는 모든 분들, 후원해주고 있는 교회 단체 성도님들에게 복의 복을 더해주시고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드린 사단법인, 또 하늘을 드린 단체, 교회, 중국 공동체, 미국 하나 드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이 내는 그런 단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사단법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단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단법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글로리 어노인팅 신학교를 세워주시면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공부하고 지금 중국에서 공부하고 네팔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더 많은 곳에서 아버지의 이 신학교를 세워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재정이 필요합니다. 많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보내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일꾼들이 전 세계 캠퍼스가 세워지게 하시고 거기서 일꾼들 나와서 복음을 전하며 우리 북한 땅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많은 주의 종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리고 오늘은 제가 또 다른 또 기도 제목을 하나 듣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 중에 자녀들 또 중국에서 대학교 이제 들어가는 애들도 있을 거고 또 대학교 다니는 애들도 있고 또 이렇게 상급학교 진학하는 학생들이 있죠. 이제 가을 되면 그러면 또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학비 이런 것들 필요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하나님 다 채워주시고 우리 학생들이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건 정말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다. 세상에선 그래요. 그런데 공부해서 남도 주지만 나한테도 좋은 거고 공부해서 남 주라 그러는데 남도 줘야 되는 거예요. 남을 위해 우리가 쓰임받을 수도 있고 내 자신의 실력도 있으면 힘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자녀들 교육시키는 건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 자녀 교육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 학비, 경비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일청하고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녀들, 아버지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있고 대학 진학하는 학생들,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아이들 다 비용이 들고 학비가 드는데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니 하나님 더 기뻐하시고 더 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재정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머니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학비를 조절해 주시고 비용을 조절해 주셔서 그들이 교육받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근심 걱정 없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바라스 야라바 야라반 야라바 코 야라바 야라반 야라바 사비 야라바 아바르 야라베 기야라 다라바 삼바라비 야라바비야 아바라디야 야라바 바란다라라 기야라 다라바쉐 기야리 야라반디 야라 카야라바바 오라바바란다리 야라바 카야라 야라바 야라바 야라반 바라바 야라바스 야라바. 아버지 하나님 하늘 우리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물질 세계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 물질 세계에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서 것을 채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재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 물질 세계에서 이루어져서 재정이 넉넉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또 건강을 또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늘 우리 하나로 드리면서 기도하는 김종근 장로님, 또 그다음에 우리
또 우리 김범식 형제의 재활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홍순자 권사님 제가 정남현 장로님 잠깐 뵀는데 이제는 좀 많이 좋아지셨다 그래요. 그래도 조금 더 힘이 회복이 되셔야 되죠. 그렇죠? 네, 허리 완전히 힘이 다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 우리 박정기 목사님, 네, 아직 투석하고 또 투석을 하는 이 또 이 혈관을 거길 또 수술을 먼저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수술도 하고 뭐 그렇지만 그래도 어쨌든 박정기 목사님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또 새로 이제 성전 이전해서 수리하고 새롭게 단장해서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임선희 권사님은 그 백내장 수술 이제 눈 양쪽 다 하셔서 지금 적응하고 있는 중이시고, 또 여러분 주위 분들 또는 가족 또 어디가 아프시면은 우리 이 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여 일청하고 몸의 빠른 회복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김종원 장로님, 김동식 형제,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시고 홍순자 목사님 허리에도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박정기 목사님 또 시술 아버지 할 때 있는데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심장도 튼튼하게 주시고 신장 이식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빨리 열어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또 임사례 권사님 또 백내장 수술 다 잘 끝나고 적응기간입니다.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중에 누가 아픕니까? 우리 불편합니까? 가족 중에 누가 불편합니까? 하나님 치료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정상이 되게 하시고 균형이 잡히게 하여 주시고 악한 것 떠나가게 하시고 병의 근원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 지어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건강하게 하나님 치료해 주옵소서. 영혼육에 아버지 하나님 축복이 있으면 믿고 감사합니다. 영혼이 잔대같이 범사같이 아니되고 당건한 건강한 그 영통한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유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어주시고 다른 분을 위해 기도하고 싶으면 그분이 아픈 곳에 믿음으로 이렇게 손을 얹어주시고, 또 기도 제목이 있는 분 오늘 꼭 나 응답받기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월요일날 첫 시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좋은 계획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기 원합니다.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지금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가 나왔사오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악한 영 질병 떠나 갈지어다. 통증은 사라 질지어다. 병의 근원은 마를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없어질지어다. 제거될지어다.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치료해 주옵소서.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강구에 의인의 강구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즉 나으리라는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마음의 답답함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시원하게 되게 하시고 기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가정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 특별히 자녀들 지혜를 주시고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머리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우뚝 세워주시고 지도자가 되게 하시되 아버지 선한 영향력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귀한 능력의 종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리고 또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여! 주여!